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스탁의 이양인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이 11월 11일입니다. 여러분, 뭐 11월 11일이라고 해서 오늘 뭐 검색창 뜨겁게 올라온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그 막대 과자. 근데 저희는 뭐 그냥 얘기해도 돼요. 네, 빼빼로데이. 네, 빼빼로데이. 그리고 또 네. 이제 우리 가래떡데이도 얘기를 해요. 예. 가래떡도 이제 일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구워서 조청에 찍어 먹으면 네. 맛있잖아요. 맛있죠. 두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 공통점? 네. 먹으면 살쪄요. 네. 두 개 빼빼로도 그렇고 조청 찍어 먹으면 살찌는데 또 오늘 아 사실 이게 너무 이제 상업화된 그런 네, 그렇죠. 뭐 땡땡데이다 이런 걸로 이제 저는 아 그냥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또 제가 출근하자마자 우리 장 본부장님이 살포시 얹어준 빼빼로데이로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빼빼로를 받았습니다. 네, 뭐 부끄럽습니다만 감사드려요. 네, 달리 뭔가 애정을 표현할 네. 방법이 없어갖고 네, 과자로 대신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 제작진 네. 우리 수고하는 제작진 분들께 이게 싹 이제 또 센스 있게 크런치 빼빼로를 아, 예. 네. 아, 그냥 빼빼로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냥 빼빼로를 드리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예. 네, 근데 저희한테 이제 빼빼로 주신 건 감사하지만 우리 장 본부장님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예, 저는 오늘 네. 물도 안 먹기로. 아니 물은 드시고요. 네, 네. 어쨌든 이제 오고 가는 정속에서 네. 피어나는 미주알 고주알에 네.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가 또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궁금하신 미국 주식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저희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죠. 맞습니다. 네. 사실상 어제 대비 어제 새벽 대비 네. 오늘 새벽은 약간 상승폭 하락폭 약간씩 줄어들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결국은 백신 기대감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소위 집콕주라고 분류됐던 것들 네. 집콕주 아니면 재택주 아니면 언택트 주로 관련된 것들이 이틀 연속 하락했지만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컨택트 주로 분류될 수도 있고 네. 경제활동 재개주도 되고 경기 민감주도 되고 무슨 가치주도 되고 하여튼 거의 비슷한 분류로 다 가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S&P500도 소폭 내려갔고요. 그 정도가 어제와 차이자 거의 비슷한 점이 3대 주수에 간다는 흐름이 되겠고요. 네. 큰 틀에서 히트매트로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것도 대부분 큰 것들이 빅5 이런 것들인데요. 빅5는 예외 없이 조금씩 다 조금씩 밀렸어요. 지금 저는 애플 같은 경우 애플의 M1이라 그래갖고요. 네. 새로운 이제 칩도 발표하면서 맥 미니, 맥 프로 뭐 이런 것도 다 발표했지만 네. 역시 오늘 애플도 소폭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아마존은 오늘 좀 제품 또 떨어졌어요. 아마존은 뉴스가 하나 있었죠. EU에서 또 이제 반독점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그쵸. 아마존은 좀 떨어졌고요. 여기 이제 안 되지만 알리바바는 이제 싱글데이로 해서 네. 이렇게 뭐 상당히 많이 매출은 일어나고 있지만 알리바바는 최근에 엔트그룹 이후에 그쵸. 결국은 중국 주식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거 분양되면서 약간 좀 쉬는 그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네. 초록색이 색깔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올 한 해는 상승한 중국 주도했던 것보다 하락하거나 재미없던 주식이 많았는데 네. 쉽게 해서 재미없던 주식이 좀 올라가고 있고 핫했던 주식도 쉬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네. 섹터까지 말씀드릴까요? 섹터로 보면 어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기술주라든가 필수 소비, 그 임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네. 여기들이 대부분 이제 핫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쉬고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에너지 주식이 좀 섹터가 좀 가장 많이 올라간 섹터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네. 거의 뭐 섹터별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히트맵 딱 보면요. 네.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못 올랐었던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그리고 가치주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내 포트에는 기술주가 너무 많은데 가치주 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옮겨야 하나? 네네. 어떻게 좀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 될까요? 네,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인데요. 늘 말씀드린 어느 한쪽으로 치우실 필요는 없죠. 네. 그리고 좀 안정되게 갖고야 되는데 이제 성장주 아니면 기술주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게 가치주인데요. 딱 어떻게 구분하는지부터 간단하게 좀 표를 한번 네. 정리해 봤는데요. 쉽게 해서 기술주로 굳이 되건 성장주가 되건 이것들은 왼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시가총 상위 있는 것들이 다 쉽게 성장 섹터에 있다고 네. 보셔야 되는데
그럼 성장주가 왜 성장주인지 보면 숫자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두 개 있죠. 제일 왼쪽에 기술주 밑에 애플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29.1이라는 숫자가 있고 21.8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21.8이라는 것은 작년 말 기준으로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입니다. 21배였죠. 21.8배였는데요. 지금 29배입니다. 네, 다 올라갔어요. 뭐냐면 이 애플은 주가 자체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자체가 거의 50% 정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표의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갔고 아마존도 조금 올라갔고 알파벳도 조금씩 올랐지만 애플이 많이 올랐고 페이스북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두 개가. 네. 오른쪽 이제 가치주라는 것들인데요. 가치주는 딱 뭐냐. 올해 밸류에이션 변화가 없는 게 가치주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벅스에스웨이는요. 21배에서 21.2배입니다. 오른 적이 없어요. 네. 아, 주가는 이제 오늘 사상체 효과에 묻어있지만 밸류에이션은 움직임 적이 없고요. 월트디즈니만 지금 실적이 떨어져서 올라갔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 기술주 가치의 차이는 가치주는 올해 오른 적이 없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오른 적이 없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화면에 바로 네. 나와버렸는데 그러면 네. 가치주 가운데 최고의 가치주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종목은 사실 뭐 포크쉐스웨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네. 지난 9월 달에 이런 것들을 그 애플이 계속 이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벅스에서는 40% 정도가 지금 애플 하나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오늘 성장 섹터도 있는 반면에 애플을 제외한 건 모든 것들은 가치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은행주도 많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기차도 있고요. 코카콜라. 네, 그런 게 다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올해 덜 오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제일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쉽게 한 종목으로 그냥 성장주 가치를 골고루 갖고 계신다면 딱 이거죠. 그냥 버크셔회사회를 사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뭐 한 다섯 여섯 개 섹터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가위바위보에서 하나 빼기 하는 건데 네네. 예전에는 이제 애플이 좋았을 때는 애플의 덕으로도 올라가고 네네. 애플이 쉴 때는 금융주의 덕으로도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주라고 얘기하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제 제가 이와 관련한 녹음을 했었는데 네네. 솔직한 얘기로 그냥 버핏 하면 끝나는 건데 그쵸. 끝나는 건데 그 부연산물 필요 네. 없잖아요. 이제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 버크셔에서 또 손절하는 분이 또 있어요. 손절을 네. 한다고요? 왜냐면 당연히 좀 안 좋거나 빠지면 그러니까 이 기업의 특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50년, 60년 동안에 이뤄왔던 오마의 현인 버핏을 믿는다고 그러면 네. 오래 가져갈 주식인데 그렇죠. 약간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업도 손절하지 마시고 네. 정말 제가 보기에는 대를 물려서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하나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이 벅스에서는 이제 다른 기업과 달리 특이하게 토요일 날 실적 발표합니다. 토요일 날. 토요일 날요? 네. 아, 쉴 때 일해요? 아, 그러니까 또 이 연세 드신 분은 뭐 쉬지 않잖아요. 아, 이건 농담이고 네. 토요일 날 발표하는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거든요.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깜짝 놀랄 걸 하나 발표했어요. 어떤 거요? 올해 이제 자사주를 많이 샀는데요. 네. 자사주가 아마 예상은 이번에도 한 60억 달러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90억 달러 이번에 그러니까 샀어요. 이번에 자사주 많이 샀다고. 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 160억 달러 샀고 네. 작년에 같은 시간에 뭐 3배, 4배 나옵니다. 근데 자사주를 사는 거가 예전에는 PBR 1.3배라는 게 정해져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자기랑 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자기가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조건은 저평가돼 있다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사실 사상 최고가인데 이게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네, 게 최근에 올라서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7, 8, 9에 계속 샀던 가격 레벨이 있잖아요. 자기가 봤을 땐 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월급을 생각하기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스스로 워렌 버핏 스스로 생각하는 최고의 싼 가장 싼 주식 네. 밸류가 가장 높은 싼 주식은 자기가 봤을 때 버크셔 해서웨이라. 왜냐하면 제일 많이 지금 이번 3분기 동안에 3분기에 가장 많이 주식을 새로 산 게 이거예요. 네. 가장 싼 겁니다 지금. 그렇죠. 늘 네. 버크셔 해서웨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제 약 2017년의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 교수님이 바로 제 옆자리에서 이제 함께 방송을 할 때 이제 네. 다른 거 말고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맨 네. 처음 시작하면 이 종목을 사라고 저희가 이제 사실 ETF 이야기도 많이 드리잖아요. ETF 나는 ETF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그 성격이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 이 종목이 네, ETF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한 40여 개 종목이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구성이 돼 있는 건데 그리고 또 50년 동안 시장을 이긴 유일한 분이거든요. 네. S&P 500이 9.9% 올라온 동안에 이분은 10% 이상을 올린 분이라서 아, 늘 얘기하지만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네.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다음에 공부도 할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이 주식이거든요. 네. 공부하시면 돈을 벌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겠습니다. 네. 자, 최고의 가치주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가래떡에 조청 찍어 먹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 그거 드시면은 살찌시잖아요. 포트폴리오에 살을 찌우시려면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짚어봐야 될 부분은 코로나 확산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인데 여전히 잡히진 않고 있어요. 아, 이게 좀 네. 걱정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가 시장은 나름 잘 나가고 있어요. 네. 그 갖고 계신 분이 기술주에 올인하신 분이 좀 재미없어서 그렇죠. 그쵸. 지금 사상 최고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어제 오늘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지금 올라간 이유가 두 가지 아니에요. 네. 바이든 후보가 지금 대충 되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블루웨이브가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번에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닌데 지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복잡한데 그런 게 있어요. 찬스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파이자에서 백신 나오는 것 때문에 주로창 올랐는데요. 그 뒷면에 그것 때문에 흥분해서 올라간 거라고 그렇죠. 막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2주 동안 선거 이후에 반영이 안 된 거가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10만 명 될까? 했는데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전해드렸지만 될지 몰랐잖아요. 네네. 10만 명이 뭡니까? 오늘 13만 명이 찍었습니다. 13만 명 월요일자로요. 이게 1일 환자입니다. 1일 환자인데요.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여러분 화면 보시면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앤더스 쿠퍼. 네, 앤더스 쿠퍼는 유명한 분이에요. CNN 기자 이제 앵커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요. 네. 미시간대 전염병 연구소장 마이클 오스터입니다. 어. 근데 이분이 차기에 파우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상당히 비중 있는 분이고 네네. 이번에 바이든 당선자가 그 자문단을 꾸렸는데 여기에 핵심 멤버예요. 어. 이 양반이 CNN에 출연해서 하는 얘기가 다음 주에요. 1일 환자가 20만 명 돌파할 수 있다. 20만 명이요? 20만 명. 돌파해도 이상하지 않다. 20만 명 되더라도 이들을 나 서프라이즈 영어로 표현해서 이상하지 않다. 그 정도로 지금 걷잡을 수 없게 수학으로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릴 수 말씀은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매매는 쉽지 않다. 근데 지금 보면은 시장 자체가 약간 안 보고 싶은 쪽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화이자 이슈에 그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그냥 뒹돌리고 괜찮아지겠지 맞아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언제 이게 다시 늘 말씀드렸지만 수면 위로 떠올라서 시장을 흔들지 모르기 때문에 네. 주의하셔야 될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명의 의견이 있지만 저랑 전한 부분은 비슷하지만 한쪽으로 쏠리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저희가 악어입을 여러 번 설명드렸거든요. 너무 가치주가 떨어지고 성장주만 일변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잘못됐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한 3개월, 6개월 단위 이렇게 계속 순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네. 한 세 분 정도 얘기 드리면 US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단기도 좋아요. 네.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치주가 됐건 경기 민감주의 상대 수익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짧으면 뭐 보름 한 달, 길면 연말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다음에 린즈벨이라고 엘리인베스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 이분도 워낙 자주 인용되는 분인데요. 직곡주의 선호도가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좋지만 당분간 시장의 대비.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야. 당분간이에요, 당분간. 영원히 간다는 게 아니라 당분간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애퍼처에서도 피터 크라우스도 한가닥 하는 분인데 기술주의 성장성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다만 가치주의 밸류에이션 차이. 아까 말씀드렸죠. 보여드렸죠. 밸류에이션이 한쪽에 40에서 50%가 비싸진 거예요. 가치주가 쉴 때. 성장률이 올라간 거예요. 그에 대한 조정이 있다는 거죠. 결코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듯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 높으신 분들은 사실 최근 같은 시장에서는 약간 그 단어로 소개하자면 멘붕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뭐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로 아예 포트를 다 바꿔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주에 대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지 함부로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에는 기술주도, 가치주도, 경기 민감주도 계속해서 함께 꾸려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나는 수익률을 좀 많이 내고 싶다. 핫한 그런 섹터로 단기적인 수익률을 내겠다라는 욕심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호재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국 주식 관련해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궁금증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채팅창 통해서 유튜브와 또 채널K 플레이어창 통해서도 올려주셔도 됩니다. 일단 미리
받아본 저희가 질문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좀 공지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미주알 고주알 관련해서 이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주알 고주알 Q&A 참여 방법을 저희가 지금부터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미주알 고주알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자 메시지가 매주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구글 폼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저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네. 예, 구글 폼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바로 전송을 해주시면은 바로 저희가 이제 구글이라는 아주 최첨단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요거 안 하셨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Q&A로 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올라왔죠? 하나씩 빠르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주로 꽤 많은 수익을 하고 내고 있습니다. 양도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현재 손실 확정된 것은 얼마 안 되고 보유 종목은 다 수익 중인데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되나요? 세금을 나누어 내야 하나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 하나 고민입니다. 빅테크주가 조정 중이긴 하지만 팔았다가 더 싸게 살 자신도 없고요. 10년 후에 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의 질문의 이유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쪼개서 이렇게 매도하면서 세금을 매해 이렇게 정산을 할지 아니면 그냥 아예 10년 쭉 가지고 갔다가 10년 후에 한꺼번에 양도소득세를 그렇죠. 정산할지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신고 기간은 5월부터 네, 네. 5월 30일까지 한 달 네. 동안이고 또 키움증권에서는 대행을 또 해드리고 있어요. 있고. 다 되죠? 예. 5월에 하는 그 세금은 그러니까 전년도 1월 1일부터 그쵸? 10월 31일까지의 실현된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럼요. 건데요. 양도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세금은 내셔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이 지금 보시면 빅테크로 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서 뭔가 주식을 팔아야지만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그쵸.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에 나오는 것처럼 10년 후에 보관을 하시고 보유하시고 끝에 파시고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이득은 하나도 없거든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끝까지 가져가서 네.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그 이듬해 세금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여기서 손실이 있다고 하면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원래 한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팔게 되면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주는 게 매년마다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그걸 파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어려움보다는 네. 만약에 전부 다 수익이 난다고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올해부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손익 통산이 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분께서 만약에 국내 주식에서 내가 손실을 본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살짝 이제 상쇄할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매도를 하셔서 그런 이제 세금적인 측면 면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10년 후 정도 얘기하시면 그때쯤이면 약간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 뭔가 공제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일단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한테는 미국은 있잖아요.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 안에 좀 발휘가 될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정확하게 250만 원 공제하고 나서 22% 세금을 냅니다. 다만 네. 여기서 조언 드릴 건 뭐냐면 일단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1일까지 내가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네. 보통 이제 12월 31일 지나고 연초에 팍 쏩니다. 그걸 쫙 내가 벌었으니까 먹자 먹고 마시고 쏘고 나서 5월 달 내려고 하면 이제 생돈 내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나는 거거든요. 사실 양도세의 부분은 여러분 속이 쓰린 부분은 그 번거를 떼어놓는 그런 네네. 노력이 필요한데 떼놓으셔야 돼요. 그걸 썼다라는 부분이 사실 제가 가슴 아픈 부분이고요. 네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세금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만약에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장기 보유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셔도 좋을 텐데 저는 계속해서 이게 지금은 주택이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가 있기 때문에 주식도 나중에는 그게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살짝. 근데 이거는 이분 저도 잠깐 한 20초만 드리면 이분은 자랑하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네, 그 자랑하시는 거죠, 이거. 네, 축하드려요. 자랑해야죠. 네, 네, 축하드려요. 마지막에 10년 후에 내는 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분은 매년 250만 원씩 혜택 받으시는 거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포기하는 그런 거는 누가 정답이 없어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네. 10년 후에 장기 보유가 생길지 아니면 10년 후에 세율이 더 오를지 그쵸. 내릴지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답이 없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50만 원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누려보셔도 될 건데 이미 사실 작년에
대한 거는 끝났잖아요. 끝났죠, 그러니까 끝났죠. 아, 올해까지군요. 이제 12월.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내년에 내는 거죠. 네. 만약에 내가 250만 원 좀 혜택 보고 그 국내와 해외 손익통산의 혜택을 좀 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제 12월 안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관련해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수익 꽤 많이 내신 부분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다음 질문은요. 아, 이런 질문은 사실 아, 제가 드려도 될까요? 니콜라, 네. 테슬라. 제가 니콜라 이거 성격 굉장히 다른 종목인데 다른 종목이죠. 네, 뭐 니콜라 한번 얘기하면 아주 도배가 됩니다. 욕을 많이 먹는데 네.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어제 나왔습니다.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니콜라. 네. 역시 매출은 제로. 마이너스 아니고요. 네. 아니 매출이요. 매출. 아, 네, 매출. 예, 그러니까 뭘 하나도 판 게 없다는 거죠. 예, 영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지금 한 1억 달러 이상 원어로 치게 되면 1,200억 원 정도가 이번 분기에 발생했습니다. 1,200억이 발생했다고요? 적자가. 뭘로? 아 적자가요? 적자가. 통관비 그다음에 직원들 급여 주고 하는 부분들이 1,200억이요? 1,200억 정도가 발생했죠. 그 1,200억이라는 숫자가 대한민국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니콜라 주식의 양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1,200억을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들으시면 짜증이 나시는 거죠. 이걸 우리 돈, 왜 우리 돈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팩트라고 얘기하느냐고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어제 그 니콜라 메인 홈페이지 나왔던 그냥 그 실적 그대로 보여드리면 네. 매출은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없고 적자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조금 더 이 니콜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더 지속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차가 팔리고 있고 네.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하나는 돈을 하나도 못 버는 회사, 두 번째에서는 돈을 잘 버는 회사라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테슬라는 당연히 가져가야겠지만 그 니콜라는 어제 좀 주가 좀 빠졌거든요. 지금 니콜라에 대한 호재 하나는 GM과의 얘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그 하나 외에는 사실은 딱히 호재가 없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저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GM이 네. 여기서 우리도 발을 빼겠다라고 한다면 니콜라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12월 3일입니다. 그 데드라인이. 아. 그때까지 표현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 또 저와 뭐라 하시겠지만 GM이요. GM이 만약 니콜라하고의 협의 관계를 콜라보를 가져갈 거라고 했으면 진작에 저는 했다고 봅니다. 여전히 주판을 튕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네.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저를 욕하시든지 뭐 상관없습니다만 네. 팩트를 좀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지금 400달러에서 450달러 안팎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더 올라가지도 않고 사실 지금 두 달 넘게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되게 설렐 것 같아요. 약간 두근두근 교수님 다이도 수혜자 아닙니까? 그렇죠.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한테.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니콜라가 됐건 테슬라가 됐건 니오가 됐건 뭐 수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관련 네. 전기차, 수소차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얼마만큼 이런 주식들은 테슬라도 고평가고 니콜라도 고평가 다 고평가거든요. 그쵸. 이걸 적정 주가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쵸. 자기가 얼마나 니콜라의 사업이나 사업 가치, 니오면 니오 아니면 수많은 거 뭐 워커스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들은 기업 가치나 장기적인 믿음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아, 이거 질문하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쵸. 물어보신 것 자체가. 네. 예를 들어 내가 트럭킹을 하는 분이야. 트럭 운전이고 내가 아, 니콜라 수소 트럭 나면 내가 사겠어. 그러면 니콜라 사시면 되죠. 네. 다만 그런 분보다는 테슬라는 사고 싶은 분 많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어, 저희 와이프도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랑 약간 차이가 있다. 네. 이런 주식은 특히 앞으로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나 고평가 논란이 있는 거. 버진 갤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그 기업이나 그 얼마나 확신의 변수지. 네. 죄송하지만 삼자한테 물어볼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 니콜라와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공통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너무나 좀 허황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저희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단 어제 영상, 오늘 영상을 다시 보기로 일단 보시기 바라겠어요. 가치주, 경기순환주가 무엇인가요? 관련한 종목들도 궁금합니다.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가치주 하나 얘기 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크시에스랑 은행주 있던 그 난이 되겠고요. 네. 경기순환주는 제가 명경기 민감인데요. 그건 섹터로 그렇죠. 말씀드릴게요.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뭐 추천할 자리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 추천은 이제 그 영문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니까요.
경기 순환주는 딱 말씀드릴게요. 은행주. 은행주가 경기 민감 순환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그걸 분류됩니다. 교과서적으로. 네. 소재주가 들어갑니다. 소재,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산업재가 들어가고요. 내구성 소비재. 이미 소비재 약간 겹치는데 내구성 소비재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경기 순환주가 되겠고요. 추천을 말씀한다면 가치주는 말씀드렸다시피 ETF 이런 걸 하시면 가장 편하죠. 그렇죠. ETF는 어제도 말씀드린 밸류에 네. A가 빠진 VLUE. 네. 블루 같은 거. 그렇죠. VLUE. 이게 이제 ETF. 거기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정말. ETF를 하시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가치주는 하나 좀 더 여러분들 편하게 좀 예를 들어드리면 코카콜라를 좀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여가 올랐습니다. 평상시에 한 캔 먹었는데 두 캔을 드시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월급이 올랐으니까 나 두 캔을 먹겠다. 그 다음에 또 급여가 좀 깎였다고 해서 한 캔 마시던 걸 반 캔으로 또 줄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익이 올라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 특징이 또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져가려고 하는데 주가 그리 좀 핫하진 않거든요. 그동안 그런, 굉장히 예. 지루했다가 어제 오늘 좋네요. 그렇죠. 어제 오늘 좋은 네. 거라서 예, 보유하신 분들이 나는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원한다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네. 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라 한다 그러면 이런 기업 좋다는 것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채팅창 올라온 네. 기업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GE의 주가가 네. 지난 10월 중순 이후로 좀 올라오면서 요즘 매일 오르는 것 같다 하시면서 이제 궁금하다 이 종목 어떻게 네. 보시냐라고 올려주셨는데 GE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일렉트릭은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 정말 황제주였다가 지금 몰락한 주식인데 네. 이게 이번에 실적 잘 나온 이유가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허리띠를 매우 졸라 맨 그러니까 거죠. 2년 현금을 예, 좀 예, 굉장히 좋아져갖고 약간의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GE가 올라오는 모습은 그 이후에 상당히 공매도가 많았는데 공매도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어갖고요. 네. 지금 아직까지 제너럴 일렉트릭 갈 길은 멀다. 확실히 뭐 예. 이렇게 펀더멘탈 자체가 아직, 좋아진 건 아니고요.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항공인 관련 엔진도 만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안 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만 최근에 보지 못했던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한번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열광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 이런 흐름은 지속이 된다기보다는 약간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ETF 가운데에서 이제 SFY, SFY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가 봐요.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너무 오른 것 같아서 하셨는데 네. 우리 시장에서 이제 뭐 그동안에 너무 안 오른 종목을 찾기가 사실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랑 이제 그제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음봉 흐름을 보였는데 SFY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하신 분은 네. 그 주식 초보자 분이신 것 같아요. 초보 분이신 것 같고요. SFY는 모르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SFY가 S&P 500이라는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거든요. 네.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걸 가격을 확 한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SFY고 오늘 현재 가격이 12.98달러. 어. 네, 작년에 저희가 가을에 얘기할 때 9.8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40달러 이벤트를 했으면 4주를 살 수 있는데 지금 40달러 이벤트라도 3주밖에 못 사는 그런 상태인데요. 질문 자체가 틀리셨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이 너무 올라서 지금 사도 돼요? 이러면 질문하신 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그렇죠. 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SFY는 개별주가 아니라 미국 주식 S&P500 자체거든요. 그럼 S&P500이 많이 올랐냐 떨어졌냐에 대한 그렇죠. 답은 하나도 없어요. 올해 지금 연초 대비 4%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아직 올라가지 못했고 어저께 사상 최고가 다시 갔다가 내려오고 지금 그 수준인데요. 저희가 매번 오늘은 준비 따로 안 했지만 주가랑은 이익의 변수거든요. 네. 딱 이 말씀만 드릴게요. 작년에요. 작 2019년이죠. 네.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코스피 주당 순이익 얘기하면 얘기하실 분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한 분도 없습니다. 얘기하실 분이. 근데 미국은 딱 나와요. 주당 순이익이요. 네. 작년에 얼마였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63달러 정도. 163달러. 근데 올해는 엄청 내려갔어요. 그렇죠. 왜냐면 수익률이 그러니까 25% 정도 줄어서 지금 135달러 정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20% 정도가 떨어진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주가가 작년 대비 지금 고점에 와 있으니까 그게 딱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걸로 얘기하면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것만 보면 내년에 어떠냐? 정상적으로 지금 월가의 평균은 165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이고 올해 대비 2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주당 이익이. 그러면 지금 현재 3,400, 3,500 이 S&P 주가 수준이 적정할 수 있는데 내년에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이래서 백신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투자도 많이 새로 하면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짐 폴슨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당 이익이 지금 160이 아니라 260이 아니라 200달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70에 200달러.
200달러에 PR 20배면 4천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맞다 그러면 그걸 싼 거죠, 지금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모든 주식이나 ETF는 이익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익을 보면 내년으로 보면 지금 싸다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항상 스파이와 스파이 두 종목의 두 ETF에 대해서 비교를 드렸는데 이분께서는 뭐 스파이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싸고 그리고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그런 ETF를 좀 S&P 추종한 ETF를 고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최종 판단 현명하게 내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번에는 질문이 좀 꽤 길게 올라왔네요. 제가 추려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이신 것 같아요.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과 주식을 할 때 항상 일정 비중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그러니까 현금 없이 그냥 주식 투자를 현금 생길 때마다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걸 궁금하시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뭐 예도 들어주셨는데 현금 비중을 30%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급락장이 왔을 때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에 대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이거는 사실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서 이게 뭐가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일 그 TV나 이런 데 보면서 하는 네. 게 전문가분들이 현금 비중을 확보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근데 그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사고 싶죠, 그냥. 네, 다 사고 싶고 오늘도 당장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네. 그걸 따로 떼놓고 현금을 가져가는 자체가 되게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앞에 나온 것처럼 여유자금 생길 때마다 정리식으로 투자하는 모습이 더 나아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네. 개인들이 적절하게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주가 급락하면 다시 한번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그게 가능할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는 안 맞다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식이 살 게 얼마나 많은데 네. 현금이 있을까라는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고요. 어쨌거나 주식에 대한 그 헷지라는 것은 현금을 가져가는 전략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시키는 거, 금을 가져간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ETF를 가져간다든지 그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현금을 가져가면서 투자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추가적으로 이제 간단히 말씀만 덧붙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은 이제 계속 그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돈이 계속 생기는 분이죠. 어떻게 됐건 간에 일하면서 돈 받고 뭐 월세를 받으시기 막 돈이 생기는 분이면 그분들은 저는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꾸준하게 주식을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계속 사면 되죠. 뭐 약속한 날, 월세 받는 날 정해져 있고 월급만 정해져 있으면 그때만 조금씩 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없는 은퇴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나는 20%나 30% 현금을 갖고 있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정답이 없지만 그런 네. 분들은 그분의 워낙 자기 생각대로 하시면 돼요. 네. 남의 얘기를 들을 필요 없고 하시는데 다만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고 줄고 늘고 하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수많은 전문가란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수를 절대 못 이깁니다. 지수를 이기기 힘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네. 제 오랜 경험으로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지수를 이길 분은 없을 겁니다. 현금이 좀 자꾸 확보하는 분들은. 네. 네. 알겠습니다. 잘 고민을 나눠보셨길 바라겠고 지금 이제 제가 채팅창에 올라오는 보건교사 아는 형님이 올라주신 질문을 보니까 뭐 이거를 팔아야 하는지 사야 하는지 이것보다는 일단 지금 네이버에서 보면 목표 주가가 240불이라고 하셨는데 영웅문지를 왜 안 보셨어요? 영웅글로벌을 보면요. 말씀하셨던 240불은요. 예전에 올라왔던 그런 보고서에 많이 언급됐던 목표 주가고요. 최근에는 10월에 모건스탠리가 263달러 그리고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9월에 252달러 수준까지 목표 주가가 제시된 종목입니다. 엑센추어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뭐 코멘트 살짝 할까요? 일단 저는 목표 주가를 네이버에서 보지 마시고 증권사들이 최근에 어떻게 냈는지 영문 글로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기를 일단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센추어는 뭐 코멘트를 간단하게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저 뭐 그런 추이들 같이 올랐다고 보고 있고 아까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목표 주가의 추이를 항상 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네. 특정 증권사의 추이를 보는 것이 저 영문 글로벌지에서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것만큼 좋은 게 세상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목표 주가 240불에서 지금은 266불 이미 사실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모건스탠리에서 제시한 263달러도 넘어섰고 시티그룹에서 제시한 265달러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목표 주가를 추후에 11월에
지금 아무 곳에서도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어떻게 올라오는지 여부도 유형물 글보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기술주들의 퍼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종전에도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는 이 퍼가 떨어질까요? 요분도 이제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좋은 질문을 궁금하실 네. 수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답은 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답을 제가 쉽게 설명드릴 수밖에 네. 없는데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쵸?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퍼가 내려가는 거죠. 또 반대로요.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내년도 이익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PR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나중에 PR이 떨어질까요? 기다리면 예를 들어 내년까지 안 올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당장 내일 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없는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제 개인 투자가 초보 네. 투자 입장에서 이런 고민이 어렵다면 이런 고민을 아예 하지 마시고 진짜 자기가 확신 있는 주식 그런 거를 조금씩 사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네. 정답이다. 요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네. 기술주의 이익이 향후에 증가할까라는 질문을 그런 걸려서 이렇게 예, 실적과 예, 주가의 이렇게, 관계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기술주 빅5 종목들은 이익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처럼 주가가 상대로 더 많이 올라갈지 EPS 더 올라갈지 나중에 생각하시고 네. 적어도 이익은 올라갈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퍼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실적이 더 빨리 올라가느냐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타이밍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적의 흐름을 계속해서 챙겨보시면서 이 종목이 나중에는 뭐 정말 기술주가 저퍼주가 되는 날이 그렇죠.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관련해서는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빠르게 그럼 오늘 밤 뉴욕시장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나오는 지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진동닷컴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 보시면 좋은데 네. 오늘의 포인트는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이 일단은 그 트럼프의 불복인데 네. 트럼프의 불복에 동의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 다수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서 그걸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약간의 그 가치주의 상승이 약간 좀 약해질 거라 보니까 네. 그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마지막으로 미주의 오늘의 종목 발굴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입니다. 네. 정말 좋은 기업이죠. 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직곡주입니까?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네. 주식인가요? 코로나 수혜주가요? 피해주가요? 수혜주죠. 피해준가요? 네, 별로 포함이 안 돼 있는 종목이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바이든 네. 되면서 의료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네. 정말 좋은 주식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8월 10일 날 처음에 발굴한 이후에 중복으로 발굴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 좋은 종목이고 아시겠지만 미국은 민간에서 의료보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헬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얘기하면서 저희가 뭐 ETF도 종종 소개해드렸는데 IHF 맞나요? 그렇죠. IHF죠. IHF.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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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주가가 또 최근에 또 갭상승하면서 다시 360불 367불까지 찍고 지금은 353달러 수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주비 오늘의 종목 발굴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